Nice game to you.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클랜 배틀 7월 C조 4강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홀스 정진호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다스부츠 아광석 해설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네, 진짜 제대로 했네요. 이제 저만 남았네요. 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어차피 여장이잖아요. 네. 레이디스 코드 나와서 요리를 한번 하시죠. 기왕 하시는 김에. 아, 여장을 하고 비디오 게임. 별로 재미가 없네요. 아, 이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한 번에 몇 가지를 좀 같이 쳐버려야 돼. 다 뭐라? 같이 쳐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네. 좀만 기다리십시오.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네 DC 인사이드의 날이에요. 오늘 유식의 날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홀스타디움에서는 DC 격겔. 예, 격투 게임 갤러리. 격투 게임 갤러리의 잉스. 잉어 스트라이크. 잉어 스트라이크. 예전에 그 기존 철권 리그였던 네. 뭐 테켄 크래시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네. 뭐 잉어 크래시 네.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었고 네. 이제는 잉어 스트라이크로. 네. 아주 근데 진짜 잉여로 온 사람들인 게 네. 아침 8시인가 그 연락이 와가지고 네. 오늘 이 격겔 리그 참여하려고 왔는데 잘 데가 없어서 스튜디오 밑바닥에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일분이가 밤새 게임하라도 이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아, 굉장히 DC스러운 분들이 저쪽에 네. 다행히 그 격리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클랜 배틀에 네. DC 롤겔 클랜이 그렇죠. 4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뭐 클랜명을 안 봐도 채팅하는 것만 보면은 롤겔러들이구나 느낌이 팍팍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중에 네 초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먼저 오늘 대진 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DC 롤겔 소프트 클랜 네 그리고 VTG 한쪽이 VTG. 공석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본인 소유의 계정인 분들만 클랜 배틀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죠. 갖다가 저희가 아직 그 LOL 유저분들의 인식 전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방송 경기 기준으로 그 절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특히나 가족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 보니까 네. 76년생인데 다이아 1 막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네. 76년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 실버5 빵점. 76년생이 다이아 1인데 알고 보니 네. 아빠 60년대생 뭐 이름이 김복자씨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69년생 여자분이 다이아 1.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계정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뭐 나는 문제 없더라 할 수 있지만은 네. 대회 규정상 그거는 실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 사실 이번에 8월 장원전 같은 경우가 WCG 네. 이런 뭐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 이런까지 부여를 하잖아요. 네네. 결국 본인 계정이 아닌 그 계정으로 사용을 했을 게 엄마 계정, 형 네. 계정. 누나 계정, 아빠 계정 이런 걸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데에서 딱딱 막힌다는 겁니다. 네네. 다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본인 계정 정확히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 확인 절차를 클랜 배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고 여러분께도 매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네. 절차 잘 따라오셔서 클랜 배틀 재밌는 것들도 누리시고 또 추가 혜택들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저희가 DC 롤겔과 소프트 먼저 중계를 해드려요. 네. 자, DC 롤겔입니다. 염똘똘 하늘을 그리는 구름 왈터 블랙 스탈리온 포 더블리프트 네. 이렇게 있는데
롤겔이 이 정도 뭐 플래티넘 4, 5 위주로 돼 있어요. 네. 롤겔, 우리 롤겔 실력 이거밖에 안 됩니까? 롤겔 중에서도 이게 엘리트일걸요? 제가 알기로 롤겔 중에 고수들이 많이 있어요. 롤겔러닝 고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주로 그 주 수입원으로 네.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 롤겔러 중에 고수들은 네. 자기 롤겔러가 티를 잘 안 냅니다. 쪽팔린다고. 그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다이아 찍었거나 나 세컨으로 뭐 찍었다 이러면 인증샷 한만 올리고 네. 고정 리그로 이렇게 활동 계속하고 그러지 않아요, 잘. 그렇죠. 네. 거기다 오면은 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또 몇 명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거기다 탈세도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핫한 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다 모으면 진짜 최강의 어떤 클랜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안타깝네요. 소프트 클랜 보겠습니다. 서포터, 목포, 헌혈왕, 정글도라, 원딜, 칼락인 다이아 1, 2, 3, 5. 오, 네. 일단 네, 소프트가 훨씬 좋죠. 일단 소프트의 압승이 예상되는 네. 가운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가 아마 지난 클랜 배틀에서도 꽤 상위권에 올라갔던 네. 전적이 있는 그런 클랜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새로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 그 전에도 올라왔다가 네. 개인 뭐 그 개인 정보 네네네. 이런 문제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자기 거 키워서 뭐 올라오고 네. 뭐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인 계정으로 특히나 고수분들은 네. 내가 못해도 다이아는 찍이나 다이아 5 이상 간다 다이아는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분들은 꼭 본인 계정으로 다시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 뭐 티어 등급으로 뭐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자격 뭐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본인 계정으로 참가를 하셔서 네. 골드인데 말도 안 되는 경기력 보여주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딱 봐도 클랜 배틀 참가하고 본인 계정 다시 판 거예요. 새로 봐서 배치 예. 보고 예. 거기서 굳이 더 하진 않은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꼭 본인 계정으로 참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밴픽 화면 살펴보죠. 앨리스 리신 밴, 스래시 라이즈 밴입니다. 일단은 뭐 디달리 밴 안 하네요. 근데 뭐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그렇지만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지 롤겔 네. 친구들 사실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DC는 네. 예비군복 같은 곳이에요. 이것만 입으면 그렇죠. 죄책감이 사라져요. 멀쩡하던 사람들 거기 가면 그 룰에 맞춰서 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 서른이 넘어가면 끊게 되는 곳이에요. 자연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카르마 어제 제가 경기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제 이지가 아니죠 깨미게이밍에서 또 카르마가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굳이 좋은 거 놔두고 별걸 다 해요 요새. 그러게요. 서른이 넘어서 DC가 안 끊어지는 분들은 네. 대단하신 분들이죠. 중학생들한테 욕먹고 막 이래야 되는 곳인데 근데 서른 넘어서도 사실 서른 넘어 어떻게 되냐면 고정닉을 해서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알리거나 아니면 글을 안 쓰거나 아니 서른 넘어서 마흔 넘어 욕하든가 아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하 네. 눈팅만 하게 되죠 거의 아니면 막 시비 걸다가 이제 나이 부심 부리려고 헤카림 정글 뭐 정글일 수도 있고 탑일 수도 있고 네. 제드도 미드 탑 정글 다 되고요 네 다 되죠 제드가 요즘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느낌도 좀 들어요 대회에서도 그렇고 제드도 느낌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좀 챔프 자체는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장점이 많고 예. 양산형 챔프예요 그러니까 캐넨이 절대 승률이 좋지 않은데 누구나 다 캐넨을 골랐던 것처럼 제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픽대지만 그게 고승률을 보장하면 OP 제이스 같은 케이스일 거고요 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제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제드를 상대하는 법들이 이제 그렇죠? 다들 예, 익숙해졌고 네. 역시 예. 이걸 픽해야지 진짜 DC인이죠? 롤게일러죠? 단판제거든요 예, 픽해줘야죠 네. 픽해줘야죠 아 야, 이거 칼픽딱하고 스샷 롤게 올린 다음에 그렇죠 플래멧 4강에서 딩거 픽했다 질문받는다 그렇죠.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약해요 에이,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러면은 예, 쫄겔 원딜 칼라긴이 베인 칼라긴 했네요 네 서폿이 블리츠 나미를 보고 이제 블리츠를 픽을 한 거고 미드 이즈 나오나요?
아니면 탑베인? 트페. 트페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 좋은 픽이 될 수가 있는 게 조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 제드와 트페 둘을 활용한 이 스플릿 운영 자체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트페 궁으로 한 명 필킬 각이 나오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잤나? 상대가 지금 픽들이 대부분 안 나온 상태고 상대도 트페를 먼저 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가나. 오, 모르가나 정말 오랜만에. 네. 안 나네요. 누누 뭐 탑누누일 수도 있고 질리언 미치 피했어요. 질리언 칼피. 어 이거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네요. 네네. 예, 조합을 이렇게 짜자라는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누누 질리언 칼픽을 한 걸로 봤을 때는 탑누누 뭐 정글 누누 둘 다 되고 네. 탑에카름 정글에 둘 다 되니까 저건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질리언 칼픽했다 질문 받는다. 말파이트 이러면 말파이트 정글은 확실히 최근에는 거의 잘 안 쓰이는 것 같거든요. 네, 티아멘에 가면 정글링 굉장히 빨라지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롤마켓 맞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LOL 자진몰이 네. 쿵덕쿵덕쿵 네. 아, 내가 미쳤지 진짜. 이번 주에 좀 이상했어요 제가. 네. 네. 글쎄요, 말파 정글보다는 이렇게 되면 제드 정글이 구도가 좀 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질리언을 일단은 미드로 보여주고 예, 미드로 갑니다. 탑누누냐 정글누누냐인데 네. 뭐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은 탑누누보다는 정글누누가 훨씬 괜찮거든요. 네네. 근데 또 지금 원래 주포 시연열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아직도 뭐 좀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 클랜이 티어로 솔로 랭크 티어로만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정글도라 선수가 다이아 1, 원딜 칼락이 다이아 1, 헌혈왕 다이아 2, 목포 다이아 3, 서포터 다이아 5 이렇게 돼 있고 염똘똘 저기 4 더블리프트가 플래티넘 4, 염똘똘 플래티넘 4, 블랙 스탈리온이 플래티넘 자, 더포 더블리프트가 다이아 5, 왈터가 플래티넘 5, 하늘을 그리는 구름이 플래티넘 1. 네. 어 다이아 1, 2를 이길 수 있을지. 네. 사실 지금 궁금한 건 프로필보다 롤겔 가보고 싶은데 방송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배틀 페이지는 그런 걱정이 안 됐었는데 네. 롤겔은 좀 걱정이 되네요. 좀 되죠. 네. 네. 아무래도 클랜 배틀도. 사실 공식 대회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걱정이 좀 됩니다. 뭐, 로겔도 공식 커뮤니티긴 합니다만 네. 걱정은 돼요. 네. 질리언 굉장히 즐겨하시고 와~ 네. 질리언 자체가 노하우가 좀 생기면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솔랭에서 꿀 빨 수는 있는 그런 만한 챔프기는 하거든요. 17킬을 하고 패배. 네. 저 구데스는 안 봐도 보이죠? 처음부터 데스한 게 아니라 슬슬 팀이 밀리면서 아우 빡쳐. 네. 롤갤러들 애초에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네. 무관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배층 아닙니다. 롤갤 캐스트에서 과연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냐 대부분이 일배층 아니고 정사겔. 모르가나 우스트. 오 우스트 1이네요. 모르가나는 또 여전히 좋은 챔프예요. 사실은 되게 강력한 챔프인데 이제 약점 타이밍이 명확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로밍을 통해서 큰 이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챔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하긴 하지만 네, 필요한 자. 친구다 보니까 네. 어쨌든 그 모르가나는 암살형 하드캐리형이라기보다는 서포터형 그, 미드 그렇죠. AP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가나 말파이트가 강 만들고 베인 제드가 쓸어담는 그렇죠. 이런 구도가 이상적이겠죠. 소프트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모르가나는 한타 대형 교전 시에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예, 몇 가지의 사기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블랙실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네. 사실 모르가나가 왜
예전에 필벤 목록에 있었느냐 네. 블랙실드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SKT의 이게 뭐가 닥치고 자꾸 왕청 지금 그 뭐 SKT1 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던 이제 살인적인 네,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모르가나 하나로 엄청나게 빠르게 상위 랭커에 진입했던 전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모르가나 사실 검증된 픽이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단점이 조금 있을 뿐 모르가나 카사딘 네. 람머스 이런 게 시즌2 고전 네. 네, 예전 고전 필벤 네, 우리나라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이제 오픈 베타로 들어올 때 아니면 그 바로 직전에 필벤 목록에 그런 챔프들이 있었는데 카사딘하고 람머스는 요즘에 또 다시 네 지금 나오고 벤카드로 나오고 있죠. 네 돌고 돌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챔프들이 딱히 뭐 버프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요즘 하향당해서 그 나머지 하향당한 것도 있고 요즘에 메타에 또 어울리고 네.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다시 돌고 있습니다. 자. 리그 브랜드 클랜 배틀 7월 C조 4강 DC 롤게일 클랜 대 소프트 클랜의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됩니다. DC 롤게일 클랜 대 소프트 클랜의 C조 4강전입니다. 야, 여기서 롤게일이 이기고 롤게일이 주장원전까지 이기고 월장원까지 이겨서 최강 클랜전을 나간다면 와 롤게일 정모한다는 얘기거든요. 9월에. 이야 그거 볼만하겠네요. 네. 캣떡도 오고 초하기도 오고 김동준에서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쓱 들어와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모니터링 왔다라고 하다가 멀리서 누가 초화가 이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딱 돌아봤다가 저도 질리언 스킨이 굉장히 멋있네요. 슈리마 사막의 질리언인가? 슈리아 사막의 질리언인가? 그렇습니다. 사세요 멋있으면. 질리언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질리언이 아마 패키지 들어 있어서.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는 한 10개, 15개 정도 20개 안쪽으로 빼고 다 있더라고요. 왜 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롤마켓 할 때 많이 질러가지고. 자 일단은 블루 쪽보다는 레드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아 여기다 와드 체크 됐습니다. 탑 누누 누누의 말파는 그 말파가 할 맛이 안 나합니다. 미니언들이 특히 성배 뜨고 나면 누누가 아예 그냥 성배를 가버리게 되면은 서로 들교환 자체가 이제 얼음 덩어리랑 그러니까 QE 교환인데 서로 EQ 교환 네. 그게 이제 누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잡아먹기를 통해서 체력 회복이 가능한 반면 말파는 쉴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누누가 이제 끓어오르는 피로 이속 증가시킨 상대로 툭툭 찌고 빠지고 파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쉴드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질리언 미드 질리언일 때 이런 그 리시라고 하죠. 네 이게 진짜 깔끔하게 잘 되죠. 도움 되고 이제 라인 푸시 자체가 모르가나도 이제 W 선마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칠레 꿀랩 넘어가면서 원거리 미니언 이렇게 한 번에 풀려내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모르가나도 이제 뭔가를 좀
해볼 만한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은 또 재밌는 거는 질리언이 역으로 만화랑 그 AP가 좀 생기면서 모르가나 꾸준히 견제하면서 만화를 서로 소중히 오오이야 시킬 수가 있게 되고 기본적인 주도권 자체는 질리언에게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틀린 상대로 베인을 뽑는다라는 거는 뭐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야 예측했어요. 무레감은 예측했어요. 예측하고 앞전으로 예측했어요. 그리고 야 그리고 끌어와서 오! 야 아! 잘해요. 둘 다 잘해요. 오 롤겔 와 원딜 칼라에서도 진짜 잘했는데 우리 롤겔 아, 이거는 어 좀 극단적인 표현을 들려드리면 가지고 놀았습니다 상대를. 와 상대 심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죠. 상대가 뭘 할지를 200%를 다 예측을 하고 한 플레이였습니다 이거는. 네, 물의 감옥을 예측한 게 너무 멋있었네요. 물의 감옥 예측하고 그 뒤로는 베인이 그런 플레이 할 것까지 예측해서 결국에는 한 번 더 유혹한 다음에 EQ 콤보로 마무리하고 어, 진짜 멋있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랩 자체를 아껴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써서 네. 결국 마무리를 해내는 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장면이었습니다. 플래티넘급 뿐 아니었어요. 네. 클랜 배틀이 항상 놀라움을 줘요. 아 이거 놓치는 거 클래티넘 맞죠? 클랜잼 예측할 수 없는 라인전에서 질리언이 만화 관리가 좀 어려워서 진짜 까다로운 네. 상대 부분 정말 욕이 절로 나오는 이런 챔피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 5레벨 넘어가서 5, 7, 9 이쪽 구간 돼서는 모르가나가 그나마 이제 라인 미는 속도를 따라갈 텐데 그 전까지는 질리언 상대로 주도권을 계속 뺏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탑이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누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CS가 더 적어요. 되게 열심히 밀고. 희한하 누누가 누구죠? 누누가 왈터 플래티넘 5. 사실은 저게 이제 원래는 실론즈에서 많이 보이는 장면이죠. 야 내가 탑 라인전 이기고 있어. 내 라인도 밀고 있고. CS를 보면 상대가 훨씬 많이 먹었고 네 계속 지금 얼음 덩어리로 말파이트 견제만 하고 CS는 쿨하게 포기하는 네 가리마스 죽겠는데요. 오 아, 이번에는 한번 밀어주고 야 탈피했어요. 어, 근데 나미를 노렸습니다. 나미를 노린 판단 네 미스는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딜 압박을 엄청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또 디나이를 당할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는 그랩이 제대로 달라갔으면 와 근데 그랩도 이게 웃긴 게 반 그 선고 타이밍 예측 그랩이었기 때문에 이거 끌려와요. 더 멀리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되게 재밌는 장면 연출되거든요. 각도가 살짝 아쉬웠어요. 네. 질리언과 모르가나 둘 다 CS 먹기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라서 CS 먹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블루를 어느 한쪽이 놓치게 되면은 다른 한쪽으로 좀 확 기울 수가 있거든요.